기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땅 아프리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만나러 약과 구급상자를 들고 오지로 향합니다. 제31회 아산산 의료봉사상. 42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봉사의 마음. 김혜심 약학 박사. 주체적인 여성이 되려던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약대에 들어간 김혜심. 박사과정 중이던 1976년 수록도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나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상식도 있고 그러고 갔는데도 그 환자 한번 쳐다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도망 나오다니 참 안 됐구나 싶은 생각에 한 번만 더 가서 보자. 그렇게 되돌아간 수록도에서 이후 8년간 한센인들과 더불어 살며 손과 발을 자처하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한센인의 외로운 마음까지 보듬었습니다. 수록도에서 뭘 한 것보다도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았던 시간이 정말 일생 중에서도 소중한. 대학으로 돌아간 그녀는 봉사단을 꾸려 매년 학생들과 수록도를 찾았습니다. 후학 양성에 힘쓰던 중 아프리카에 들이운 가난과 질병은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빈민국 에스와티니. 그 중에서도 해발 고도 1100m의 산간 오직 까풍아에 보건소를 세웁니다. 김희신 박사는 구충제와 영양제 투약, 위생 교육을 통해 질병 감염률을 낮추며 주민들의 건강 유지에 앞장섰습니다. 성인 남자의 60% 이상이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환자를 그 우리가 뭐 치료를 해서 낫을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에이즈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을까? 또한 선샤인 쉼터를 마련하여 에이즈 환자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투약과 영유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에이즈 퇴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아가 수인성 전염병과 피부병을 막기 위해 식수 개발 사업을 펼치고 지역 주민의 빈곤 해결과 자립을 위한 사업도 확장해 나갔습니다. 남성들은 이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계속 떠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경제적 자립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성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센터도 구축을 해 놓으셔서 참 많은 일을 일구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녀는 매주 수요일 보건소까지 오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아프리카 산간 오지를 누빈 지 25년. 우리가 같은 동네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 한 번쯤 챙겨보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잖아요. 세상도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 나누고 함께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면 이 세상이 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아픔과 빈곤으로 가득했던 척박한 땅에서 한평생 헌신해온 김혜심 박사. 그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절망에서 길어올린 희망이었습니다.